우리 헌법과 법률에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계속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낙관적인 얘기를 못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장 청구 안 될 겁니다. 위로를 못 드리겠습니다. 횟수가 없습니다. 횟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로를 못 드리겠습니다. 위로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헌법을 바꾸시라 그러면 제가 뭐 제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어떻게 돌아갈 거고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사태를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게 왜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이러는 거냐.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태에서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던 말씀 저는 뭐 타당한 비판이고 지적이라 봅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년 헌법 이후에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여태까지 한 경우들이 있나요? 그건 제가 안 쉬어봤는데 영장 검찰 판단을 하는데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중한 사건 검찰 입장에서 자기들이 명운을 걸었다라는 사건이면 한 번에서 기각하면 기각되고 난 뒤에 한 두 번 정도는 하더라고요. 통상 두 번 정도는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세 번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롯데 그 심회장 불구속 대장입니다. 고민하다가 두 번째 청구, 이건 물론 구속영장입니다만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죠. 근데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영장 청구를, 이건 물론 부검영장입니다만은, 전 사안 자체가 단순히 뭐 횡령범 잡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라 아까 정권의 명운과 관련된 사안으로 검경은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 후에 조용히 반성한다 반성문 쓰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반드시 청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우리 그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그 검찰의 그 영장을 발부한 그 재판부를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기피 신청하는 그런 방법도 없나요? 그래서 죄송한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방법을 이제 물론 법원에 신청을 그런 신청은 없습니다. 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만들어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0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 이 구검영장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지금 저기를 낸 것 같은데 아, 물론이죠. 제출했죠. 기다리지 않나요? 검경이요? 네. 검경 안 기다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경은 그 우리가 생각한 처럼 기대하시고 저도 검경이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검경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자신들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시민들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위로를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래 간다. 마음을 들게 먹어야 되고 이게 바뀌는 그런데 이제 25일 이후에 그 25일 이후에 다시 청구하는 것은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25일 한 번 더 청구해서 기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오히려 법하는 사람에서는 25일 날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영장판사, 전담판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중앙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고영환 대법관이 이 조건부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현되는 말을 두 사람의 입으로 했습니다. 이 말은 법원 내의 지금 분위기는 제가 읽기에 법원 내의 분위기는 25일 그 강제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전까지는. 그래서 그 말을 대법관이 한 겁니다. 근데 25일 이후에 이제 새로 또 분명히 들어오면 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고민을 할 건데 저는 희망하건대 그 25일들을 첫 번째 기각과 마찬가지로 기각해주면 간단히 정리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물론 25일 전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난다고 보면 25일 날 신청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는 저대로 이제 뭐
음양으로 직간접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여론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정권이 법원 쪽을 배수해서 영장 결하고 그런 판사를 내려보내고 그날 맞춰서 영장 신청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어요? 영장 전담 판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사람 이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람이 지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오는 당직 판사는 모릅니다. 그때 당직은 누군지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지금 검찰에서는 누가, 지금 두 사람은 빼고, 두 사람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할까를 이제 지금 남아있는 한 사람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 조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누가 당직으로 올까, 당직 온 사람 중에서 누가 근무할 때, 그날 밤에 누가 있을 때 신청할까를 지금 따져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당직 3명, 전담 판사 3명, 당직 1명 중에 2명은 썼어요. 25일 후에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결정나고 두 사람의 결단으로 결판이 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하다.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객관적 상황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좀 냉정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걸 너무 절망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관을 하려면 냉정한 현실을 먼저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실망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냉정한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낙관과 희망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죄송한데요. 행정집이 있어야 되니까 레이드 하려고 하는 건데 영장 판사가 넷인데 둘은 이제 써먹었죠. 둘 남았는데 이 판사 성향을 조사하고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 검경이 그대로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위로 눌러서 판사 교체했던 경우나 그런 거 없어요? 제 기억에 영장 전담 판사를 바꾼 이런 87년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못 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바꾸게 되면 어떠했나 하면 영장 전담 판사는 위에 있는 뭐 법원장이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관계가 잘 아니고요. 법원의 판사들이 이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건을 앞두고 영장 전담 판사를 바꿨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바꿨다. 이 자체로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조건부 영장을 낸 판사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판사, 제가 아는 바로는 그 판사가 판사 전체에서는 괜찮은 판사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제가 그걸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실 건데 그 왜 아예 기각을 안 하고 조건을 달아서 아예 화가 나실 건데 그부 전체적인 판사 흐름에서는 그 부분은 좀 나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건이라도 달아서 시간이 뒤로 미뤄진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제가 그걸 옹호한다고 들리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 상황이란 거고, 근데 많은 판사들이 이 사태를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들어서 안다가 아니라 제 직업 자체가 수많은 판사, 검사, 경찰들이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말할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판단하고 있고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특히 판사들은 아주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관이 왜 그런 말까지 하게 됐는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관이 조건부 이거 의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버렸어요. 한 이유는 법리적으로 저도 뭐 그 있기 전에 어떤 모 방송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판사들도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대법관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어떻게든 시민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진단서 문제에 대해서 진단서의 각종 문제가 서울대병원에서 한 분 빼고는 다 서울대의 공식 입장은 병사가 아니다 외인사란 거는 병원장까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병원장도 자신은 외인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딱 한 분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일본은 저는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아, 이건 전혀 잘 모릅니다. 이분은 이분의 방식으로 자기 골목을 지키고 있구나. 어떠한 압박과 비난과 조롱을 무릅쓰고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이, 총장도 병원장도 외인사가 맞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잘 보시면. 근데 이분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저는 그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저는 도저히 이분의 그걸 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그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끝까지 고집을 지금 키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역설적으로 한 사람이 골목을 지키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역설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백 교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배워야 됩니다. 저도 여기 그 다른 위치에서 저의 발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순간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저한테 압박을 하면 아 제가 백 교수 정도는 버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조국 백 교수 칭찬 이렇게 나가시면 제발 새겨 들어주십시오. 제가 맨 처음으로 강의 오늘 대화의 출발을 그 이순신 장군의 골목을 지키는 사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역설적으로 이정현 대표도 자기 골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골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의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골목을 잘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요즘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하나만 터져도 정권이 뒤집힐 만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뭐 최순실 정유라 뭐 이대 또 백남기 어르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는데도 이 정권이 이렇게 유지되고 사람들의 그런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정말 궁금해서 왜 그런지 약간 조금 학문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박종철 군이 죽고 87년 1월에 그 다음에 6월에 이한열 군이 죽었습니다. 그 연결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두 학생의 죽음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딱 두 명. 지금은 그 뒤로 민주화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약간 학문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민주화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포괄적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만 딱 터지면 그냥 전체가 터져버립니다. 지금은 정치, 적어도 대의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크게 관철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람들이 이 부당한, 부정의한 사고가 납니다. 나는 그와 같은 그것 때문에 터져버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나 자유를 실현할 방안이 있는 거예요. 언론도 있고 인터넷에서 욕도 하고 시체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죠. 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모이지가 않는 것이고 그게 옳다 그르다 아니라 제도의 힘입니다. 이런 제도가 구축되게 되면 쉽게 뻥 터지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쿠데타도 지금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87년 전을 보게 되면 대학교 다닐 때 항상 데모가 세게 하게 되면 언론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찌라시 같은 건데 아 친이 쿠데타가 6.4, 13기, 12기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쫙 돌았습니다. 우리 집 태국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이 아참 쿠데타 나지 않습니까? 즉 한편으로는 쿠데타건 반대쪽으로는 혁명이건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여러 번을 통해서 안착되면 쿠데타도 혁명도 잘 안 됩니다. 지겨운 개혁과 개량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약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개량이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한 방에 불꽃이 터져서 다이아나이트 터져서 뭐가 펑 날아가는 시대가 제도의 힘을 통해서 그런 시대가 사라져가는 거죠. 수많은 일이 그 이전보다 훨씬 나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훨씬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도 사람들은 제도의 룰에 따라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상당 부분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바뀌기도 하고 절 소송을 통해서 이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시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많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중후반에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인데 그분이 표현했던 아주 말을 했는데 그분의 울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울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됐다. 내가 지금 참을 수가 없다. 옛날 같았으면 당장 쿠데타를 해야 되는데 쿠데타도 못하고 군부도 바보 같은 놈들이 군부가 쿠데타도 안 하고 이게 뭐냐. 그 반역 도당이 나라를 잡고 있는데 쿠데타도 안 하고 이런 울분을 갖고 저한테 토로를 하셨어요. 근데 벼르고 있다가 참고 그분들이 참고 있다가 이명박 정권을 창출하고 10년 정권을 만드는 거죠. 이거 이제 한 방에 폭탄 터뜨린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 분노를 참고 응축하고 해나가면서 제도를 바꾸고 또 뭐 그게 선거든 선거 외의 방식이든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사용됩니다만은 이 바꿈을 추구할 때가 아닌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지금 질문은 어떻게 보면 법철학 강의, 한 학기에 하는 법철학 강의의 요체를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빨리 답할 수 있는데, 법이 이제, 우리가 법, 그러면 법은 세 가지로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무슨 법률, 법전 외에, 우리가 그런 법률이 하나 있죠. 법률이, 우리가 법, 육법 전서에 적히는 법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법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이 났을 때 이건 법도 아니야 라고 하시죠. 법도 아니야. 그 말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진짜 법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 이 A는 잘못되고 B가 제대로 된 거야. 제대로 된 걸 얘기하면서 이 잘못된 걸 비난하면서 법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신앙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바라는 어떤 세상의 법의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인지. 그거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령에 적혀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법으로 표현하자면 그 어떤 것이 있겠죠. 사람마다 나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근데 그 법의식이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이 그 법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은 법률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집행합니다.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과 검찰이 사람이 내 집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법조문이 걸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과 연결시켜보면 우리 모두는 법 그 자체와 법을 운영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둘 다 모두. 법을 바꾸는, 법을 누가 바꾸느냐? 법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냐? 짧게는, 가까이는 법을 바꾸는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죠. 저보고 폴리패스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저는 너무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학교에 학장하시고 지금 행자부 장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는 다른 어떤 교수님, 전직 교수님이 계신 아무도 폴리패스를 안 하고 저보고 폴리패스라고 안 하시는데 뭐 비난할 수 있는 정치적 비난에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을 만드는 게 뭐냐? 정치가 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인이 만들었습니다. 정치에 제가 법을 가르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치인만이 정치 또는 정치인이 만든 건 맞습니다. 짧게는 그 순간 도장을 찍고 표결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정치와 정치인은 뭘 보고 법을 만드느냐? 자신을 뽑아주는 주권자, 유권자를 보고 행동을 합니다. 다른 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역구 주민 또는 국민 전체의 여론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인 거죠, 지금. 그걸 통해서 법의 해석과 집행과 또는 법의 개정을 이루어냅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하지만 그런 법을 바꾸는 작업이 되어 왔고, 근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드냐? 아까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관, 검사 선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출한다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 입직을 하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신경을 쓰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 한다면.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검사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고검장이 있다고 합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울고검장을 서울시장 뽑을 때 같이 선거합니다. 부산고검장을 부산시장 뽑을 때 선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시장, 검사장 선거합니다. 그럼 그 검사장 입장에서 지금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서울고검장, 서울에서. 영장 발부 막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선거해주겠어요? 즉 국민주권이 관철되는 방식이 선거가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법조계 집단은 이 밑으로부터의 통제가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도를 87년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지금 아까 그 검사장 직선제 87년에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뭐 법률가들 알았습니다. 근데 당시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야. 검사장 직선제 하기보다는 내가 대통령 되어서 검사장 임명하기를 원합니다. 권력의 관점에서는 밑으로부터 보다는 내가 검사장 많이 임명해서 얘 데리고 자기 권력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 밑의 관점에서는 선출하는 게 맞죠. 또 그리고 이제 대법관 같은 경우, 판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뭐 배심제 여러 가지 제도가 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문가 집단이 법률가들이 전문가 집단입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데 매우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헌재 재판관의 결정, 관습헌법 해가지고 수도 이전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 관습헌법이란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선생님한테. 근데 관습헌법을 헌재 재판관이 만드셔가지고 수도 이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헌재 재판관이 어떻게 뽑히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물론 이제 헌법에 보면 나와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대법관이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지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좀 나쁜 얘기 들리자면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다 임명하고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정권 교체 되리라고 희망하고 그러면 헌재 다 아닙니다. 내년에 퇴임 두 분 하시는데 두 분 다 임명하시면 그분들이 임기가 6년, 5년 이렇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헌재 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신 대법원장과 같이 사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냉엄한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헌재 재판관, 헌재 소장 문제가 아까 질문하신 대표적인 대로 법을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헌재 소장, 헌재 재판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올 건데 없다.
제 경험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관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이런 냉정한 현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뭔가를 돌이켜보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 모양 편히 살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한다고 조금씩 모자라지만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지금 그런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이것이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뭐 제가 제 앞가림하고 먹고 사는데 편히 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편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뭐 저희 선배처럼 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제가 원칙을 지키려고 한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저의 그 여러 가지 원초적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원초적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저희 세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 새로운 젊은 학생분들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이 큰 제도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어떤 것에 내가 분노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행복하고 어떤 것에 화가 나는가 그걸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아까 제가 이순희 장군 얘기했습니다만 그 골목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켜진다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각각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서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한 게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저희 지킴이 같이 하면서 결의대회가 있죠. 사수전이랑 이런 분들은 함께 하시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4시 광통기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제가 너무 정상적 발언을 했다니 이것도 끝까지 해가지고 탈락을 시켰어요. 전 요번에 야당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고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 때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신 헌재 소장과 임명하신 대법원장을 맞이할 건가는 이번 야당에 달려있습니다. 뭐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제가 말하면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거라고 믿어오시지 않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질문 더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오늘도 저녁 입장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뭐 예 말씀하신 박주민 의원은 승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옆에 박 의원 우리 머리 숙이고 계십니다. 사적으로는 제가 박 의원 부원회장입니다. 제가 뭐 사적으로는 제가 선배긴 합니다만 저보다 10배, 100배 정말 뭐 그 마음에 있어서나 진실함에 있어서나 그 모든 데도 저보다 한 10배, 100배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정치는 떠나서 사람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안 가고 싶고 여기서 밥을 라면 먹어요. 걱정이 됩니다. 밥마다 와서 라면 먹습니다. 마음이 사람이 아까 질문했습니다. 법률가가 되게 되면 많은 경우 법률가 집단은 중세 때 의사 집단 등과 마찬가지 길드입니다. 중세 길드와 비슷한 조직입니다. 이 이제 길드 조직은 뭐냐면 의사나 법률가가 현대 남 그 길드 바깥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씁니다. 반드시. 그냥 그래야 이게 영업이 유지됩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써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과 자신을 격리시키고 귀족이 아닌데 귀족은 태어나면서 귀족이죠. 근데 머리 좋아서 공부해서 됐는데 스스로를 귀족으로 높입니다. 언어를 달리 쓰고 복장을 달리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길드의 특성입니다. 옛날부터 중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 의원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 의원은 그런 걸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걸 뺏지만 떼면 저 사람이 의원인지 변호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뭐 아무데서나 자고. 칭찬이 디스듯이.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보다 제가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좀 잘 하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박이는 건강관리 좀 잘 합시다. 병사라고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너무 정상적 발언을 했다니 이것도 끝까지 해가지고 탈락을 시켰어요. 전 요번에 야당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고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 때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신 헌재 소장과 임명하신 대법원장을 맞이할 건가를는 이번 야당에 달려있습니다. 박지민은 뭐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제가 말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거라고 믿어오시지 않습니다. 한두 분 정도 질문 더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 또 저녁이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뭐 예 말씀하신 질문을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박 의원 우리 머리에 숙이고 계십니다. 사적으로는 제가 박 의원 후원회장입니다. 제가 뭐 사적으로는 제가 선배긴 합니다만 저보다 10배, 100배 정말 뭐 그 마음에 있어서나 진실함에 있어서나 그 모든 데도 저보다 한 10배, 100배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정치는 떠나서 사람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안 가고 싶고 여기서 밥을 라면 먹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와서 라면 먹습니다. 마음이 사람이 아까 질문했습니다. 법률가가 되게 되면 많은 경우 법률가 집단은 중세 때 의사 집단 등과 마찬가지 길드입니다. 길 중세 길드와 비슷한 조직입니다. 이 이제 길드 조직은 뭐냐면 의사나 법률가가 현대 남 그 길드 바깥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씁니다. 반드시. 그냥 그래야 이게 영업이 유지됩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써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과 자신을 격리시키고 귀족이 아닌데 귀족은 태어나면서 귀족이죠. 근데 머리 좋아서 공부해서 했는데 스스로를 귀족으로 높입니다. 언어를 달리 쓰고 복장을 달리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길드의 특성입니다. 옛날부터 중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 의원은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 의원은 그런 걸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걸 뺐지만 떼면 저 사람이 의원인지 변호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뭐 아무 데서나 자고. 칭찬이 비슷해.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보다 제가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좀 잘 하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박 의원. 건강관리 좀 잘 합시다. 정말 국민계조, 국가계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수님은 어떤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제가 뭐 국가에 묶은 계절을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전체 지지를 동의하고요. 여러분 기억해보시면 세월호가 났을 때 얼마나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까? 나라 전체가. 근데 세월호가 사실 세월호 이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터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제도적으로 예컨대 OECD 국가에서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였다 하면 그때 총선 세워야 됩니다. 내각 총사태 사태였어요. 세월호 이전에 국정원 문제가 다 터져서 재판이 다 나왔다. 재판이 뭐 많이 숨겨졌지만 원세훈도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 내각이 다 나갔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불행히도 아까 뭐 제도의 역설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음 선거 때 또 다음 총선 때까지 행동을 뭐 자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힘이 작동을 합니다. 보통 시민들에게. 그래서 그 뒤로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한번 총선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매일 가서 뭐 대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표현자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 일상 시민들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 참고 있다가 총선 때 한번 뻥 해서 한번 크게 많은 사람들 이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 사건이 가장 최근입니다만 다 이게 우리의 메모리에 축적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어제자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로 지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물론 최저인데도 25% 그래서 놀라운 정도인데 근데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이것이 이제 이 흐름이란 것들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하나 있고 저는 더 중요하게는 이제 정권 교체를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다가 욕도 먹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대통령을 하나를 딱 바꾸면 세상이 다 좋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바꿔서 무엇을 할 건가. 그리고 무엇을 할 건가를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게 오년제 대통령 하에서는 다음에 누가 되건 지금 우리 야권 후보에서 누가 되든 3년 정도 지나면 약발이 다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권 초기 2년 내로 해야 될 걸 다 해야 됩니다. 즉 막 옛날 말로 하면 영이 설 때 말을 들을 때 국가기관 공무원들은 인사권 가지고만 통제 가능합니다. 영이 설 때 그때 말을 들어주지 그 다음 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이탈하기 시작하죠. 영이 설 때가 2년 반 정도 맥시멈 3년입니다. 앞으로 그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때 여러 가지를 바꿀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바꿀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나라에 이 수많은 이 비정상화 상태에서 10년간의 비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0년간 그걸 원위치 하는 데가 오래 걸릴 건데 그러면 이걸 1년에서 분기별로 나누면 1사분기는 뭐하고 2사분기에 막 탁탁탁 해서 정부와 석탄처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또 뭐 발목 잡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저는 이게 제가 뭐 국가 개조 이런 할 능력은 없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시민사회 모든 분들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목을 하나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정현을 배우면서 자기 얼마나 굳셉니까? 지금 상황에도 이정현의 그 굳센 모습을 보십시오. TV에 나와서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니까요. 저거 쉽지 않습니다. 저런 모습이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다. 저는 제 선생으로서 제가 해야 될 제 영역은 제가 그 정도의 마음으로 지킨다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쭉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선생님 계속 일단 질문 하시고 싶으신데 뭐 말이 안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지만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정치인으로서 박원순 시장 입에서 처음으로 탄핵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되는 요건하고요. 탄핵의 그 정당성이 있는 상황인지 이제 괴한 질문을 좀 치겠습니다. 심한 일이신데.
그 탄핵은 네. 이제 해결할 것 같지는 않지만 탄핵은 발의를 하고 발의를 해가지고 헌재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으로 얘기하면 발의가 될지 안 될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보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는 것 이득하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장으로서의 탄핵은 가능하나 법률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계속 소치는 얘기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하고 싶으실 건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그 골목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건 주치의인 백 교수가 아니라 전문의인 그 레지던트잖아요. 그러면 사망 진단서 그 작성 원칙에 보면 거만한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고 하고 실제로 거만하지 않은 백선화 교수는 주치의이긴 하지만 그 전문의가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있다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관련 법조문을 못 봤는데요. 그 관련 법조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의학협회에서 그 법이 아니라 의학협회에서 운영하는 원칙이 있는데 주치의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확신은 사인을 안 했고 네. 그 전문의가 하고 백선화 교수는 사인을 안 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일요일 날 9시에 그 구부영 원장님 신경정 씨가 김경희 선생님 강연이 있습니다. 일요일 9시에 오시면 김경희 선생님이 사망진단서 작성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뭐 밥을 세고도 설명해 줄 수 있으시니까 그건 정 교수님의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해요. 네, 23일 날 네, 일요일 날 밤에 오시면 김경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오늘 저 와서 해화동원 밖에 돌아왔는데 뭐 그때 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축구를 돌아왔는데 그때 생각이 지금 저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시지만 이럴 때 이제 야당에서 좀 와서 힘을 좀 실어주고 그러죠. 조국 교수님도 그렇고 뭐 공지영이나 뭐 김재덕 씨나 이런 분들이 같이 호흡을 해주면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남 질문이 아닐 때. 이종 대표님이 계속 계시다가 하고요. 네. 저는 뭐 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건 혐의 때문에 왔다 갔다 했을 거라 보는데요. 그 연장 집행 명품을 쌓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25일이 기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협의가 그 경찰에서 협의하는 협의 마감 시간이 정해졌죠? 22일로 정해졌나요? 그럼 22일날 협의가 공식 끝납니다. 그럼 22일 협의가 끝나고 난 뒤부터 2324 이틀이 문제겠죠. 이때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2324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뭐 박 의원께서 하시는지 하시겠지만 야당 의원분들이 여기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 이틀, 2-3일만큼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집행을 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건 매우 큰 정치적 부담입니다. 미뤄내서 때려다가 얼굴에 상처라고 내면 아주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께서 그 앞에서 이제 일종의 방패막이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뭐 아마 민주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 이런 의원들이 23, 24, 25는 당번제를 정해서 의식에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아니 언제 국회의원이 지켜줬어요? 저도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기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구해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요청하는 거고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뭐 유명 인사나 이런 분들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희망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욱 이사님도 아마 와서 계속 밤새실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믿고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지 박상해야 됩니다. 네, 혹시 있으시면 딱 한 분 정도?
우리 뭐 세월호 어머니들도 계신데 뭐 혹시 궁금한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법률적인 문제 괜찮습니까? 아, 예, 뭐 전태일 열사의 전태사분이신데요. 네. 저는 조국 선생님이 서서 계시는 데나 또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상당히 궁금하고 항상 마음 한 편에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광화문 광장에서나 대한문에서나 지금 현재 갑오 오토턱에서나 또 이제 모든 법위에 군립하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한강호 분향소에서 한 노동자의 생애가 지금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 상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적에 우리가 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지난 역사를 잊는 뭐 얘기하면서 역사를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한 다섯 번 정도의 역사들이 100만 이상 모였던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뭐 카리스마라고 하나요? 그것보다도 그냥 뭐 어디서 얘기하게 되면은 서울 시내에 기동대가 그냥 주르륵 나와서 서는 이 체계적인 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민주노총에서 지금 함께 노동자들이 함께 가자 하는 이 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섰을 적에 100만 크리스천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노총과 그 민주노총에 있는 민중, 농민, 서민, 학생, 약자들이 다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가자 희망하는 곳이 늘 이제 20만, 40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정말 생각하기가 어렵고 힘든가 이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씀인데요. 아까 이제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식으로 이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노동 현실과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제가 법학자로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1987년 헌법은 우리가 그 체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6월 항쟁이 끝나고 난 뒤에 7, 8, 9월 노동자 대파업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1987년 헌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6월과 7, 8, 9월은 달랐지 않습니까?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재 노동 현실과 관련된 여러 문제는 이 헌법이 만들 때 87년 6, 7, 8, 9월의 노동자들의 요구가 헌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업 자체 합법 파업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온갖 손해배상, 가압류가 다 이루어지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된다고 하면 정치적 민주화 외에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뿌리로 가게 되면 이 헌법에 87년 7, 8, 9월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법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그 촛불 뭐 프란체스코 교황 때 그때 그런 모이는 법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 법도 아니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있는 거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존재하는 법조원에 있는 법률 말고 프란체스코 교황이건 또는 뭐 촛불 시위건 등등해서 내 마음을 읽어준다. 나의 꿈을 어루만져주고 나의 고통을 위로해준다는 그 법이 있다면 그것도 그 법을 실현시켜줄 것 같은 사람 또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어떤 경우는 프란체스코 교황이었던 거죠. 나의 고통과 울분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만남으로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 발 치러도 보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황은 없었지만 촛불을 사람들이 켜고 있는데 그 촛불 중에 한 명이 되면 나의 고통이 사라질 것 같고 줄어들 것 같고 희망이 모을 것 같아서 온 거거든요. 그걸 넓은 의미에서 아까 학생이 질문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법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란 것이 있는데 그 모습은 한참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현, 법을 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글로 갑자기 날라와서 점프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지루하게 꾸역꾸역 힘들게 하나 조문 하나를 바꾸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조문 하나 바꾸는데 법사위 통과해야 되죠. 국회 선진화법 해야 되죠. 또 이쪽에서는 그냥 시쳇말로 깽판을 치죠. 그걸 통해서 타협하고 싸워서 법조문 하나가 바꾼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바라는 법은 일종의 등대 같은 것입니다. 등 배가 항해를 하는데 등대 또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그럼 빛이 저기서 절로 가야 돼요. 근데 절로 가는데 배를 타고 등대를 향해서 등불이 아까 뭐 종교적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신앙적인 의미에서 법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저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법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은 자 등불이 등대가 있는데 그걸 등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배를 타고 운전도 해야 되고 파도도 치고 배 갑판 위에서 싸움도 나고 온갖 짓을 벌이면서 그 등을 등불을 향해 등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항구를 향해서 그런 모습은 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이 갑자기 내일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된 뭐 천국으로 바뀐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속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그 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계속될 거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 거죠. 건강하게 마음껏 먹고 계속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족한 답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진짜 힘들어요. 마지막 때 말씀 한 말씀 들어야죠. 그동안 계속 냉정하고 아니 냉정 객관적이고 이제 절망적 이야기로 이제 현실적으로 마지막 인사로 예, 저희들에게 그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요. 그 저희가 내일 오후 4시에 청계천 방통교에서 김대중님 추모대회 범국민대회를 엽니다. 그동안에는 뭐 민주노총이나 다른 반이들하고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명당기 열으신 투쟁본부 단독으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방통교에서 추모대회를 하고 서울대학병원까지 쭉 걸어와서 행진을 해가지고 와서 내일 이제 0시가 되면은 또 경찰이 얘기한 2차 협상 기한이 끝나거든요. 내일부터는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여기를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내일부터 여기서 이제 계속 한 7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같이 있어보자라고 합니다. 내일 1박 2일에서 제안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지하 1층 빈소를 다 빌려놨습니다. 4개실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뭐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같이 집회 끝나고 서울대학교원으로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광고를 제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 교수님께 장소를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정말 방통교요. 청계광장에서 종로 일각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다 보면 거기에 넓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영풍문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다 빌려놨으니까 내일 거기서 집회하고 서울대학교원까지 행진 같이 해서 또 내일 그게 있습니다. 참 그것이 알고 싶다. 내일 11시에요. 국가폭력편이 아주 열심히 SBS 그것이 알고 팀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남 열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가폭력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 스크린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셔서 서울대학교원에서 함께 좀 밤을 지새주시면 아마 힘나는 그런 어떤 마지막 72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때 뵙기를 바라고 조국 교수님께 마지막 말씀을 청해드리겠습니다. 한 얘기 다 했는데 좀 제가 이제 국가폭력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 저를 지금까지 뭐 서울대 교수님 뭐니 하는데 저를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발언하는 그 정신심리학적 뿌리가 뭘까를 스스로 돌이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저의 고등학교 1년 후배고 대학교 2년 후배인 박종철의 죽음이 있습니다. 종철이가 87년에 죽었는데 제 고등학교 대학 후배입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요즘 말 알라였죠. 저도 알라였고 종철이도 알라였습니다. 그 당시는 알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 지금 보면 뭐 저 애보다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종철이가 이제 죽고 고문 남영동에서 죽었죠. 죽고 이제 장례 집에 가서 장례 치르고 이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국가폭력이라는 게 무언가가 저희가 아주 머릿속 깊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도 이 전공을 하게 되었고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데,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국가폭력이 갑자기 이렇게 샥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냉정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